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얼굴이 띵띵 부었죠? 어제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먹고 잤더니 이렇게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찍을 건데요.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여름인 것 같다가도 밤 되면 쌀쌀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비가 오고 나니까 또 다시 좀 쌀쌀해졌더라고요. 이제 계속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매트 뽀송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발라줄게요. 겟레디 윗미를 찍고 싶은데 잘 못 찍는 이유가 뭔가 바빠요. 뭔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이렇게 딱 준비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막 급해가지고 중간에 막 생략하기도 하고 되게 급하게 촬영을 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급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제 방 구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런 구도로 촬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편복음 해주고 렌즈를 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렌즈는 이거 껴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지 시크리스 쓰리콘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이거를 껴줍시다. 제가 이거 뜯는 걸 잘 못해요. 고생이야 고생.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 다음은 요런 퍼프를 쓸 거예요. 오일캐처 숯 퍼프. 요렇게 생겼는데 물을 묻혀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야 좀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 퍼프예요.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할 때 쓰기 좋은 퍼프거든요. 이렇게 설명 자체에 강력한 유분 흡착,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 지성 피부 타입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할 때 정말 좋고요. 뭐 글로우한 표현, 뭐 물에 적시면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 촉촉하게 메이크업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선크림을 발라서 유분감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퍼프로 한번 눌러줄게요. 얘가 이 흡수하지 못한 스킨케어들이랑 선크림들을 얘가 다시 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파운데이션 바를 때 좀 들뜰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아직 에어컨을 킬 계절은 아닌데 지금 밖은 쌀쌀하거든요? 근데 집은 약간 더운 것 같아. 촬영한다고 다 키고 세팅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워요. 이거는 VDL 파운데이션이고요. M01번이에요.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잘 썼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좀 퍼트려주고 이런 브러쉬에다가 얘를 먹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두껍게 그냥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엄청 얇게 발라줄게요. 왜냐면 여름에는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메이크업이 그냥 막 지맘대로 뭉치고 얼굴에 막 열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여가지고 이렇게 얇게 발라줘야 뭉칠 건덕지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컨실러를 해주면 되니까 그냥 최대한 브러쉬에 있는 양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펴바르고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한 번 더 두들겨줄게요. 그래도 브러쉬 결자국이 살짝 남기도 하고요. 좀 더 얇게 펴바르기 위해서 더 밀착감 있게 펴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묻히지 않은 스펀지로 한 번 더 두들두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엄청 얇게 발렸어요. 그 다음은 파우더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든 영상에 가루 타입 파우더는 아마 이 노세범밖에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노세범이랑 잘 맞고 노세범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화장대 위에도 있고 가방에도 항상 넣고 다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뽕뽕뽕뽕 나져 있고 요거는 되게 그냥 얼굴을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유분기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브러쉬로 사용할 땐 여기 이렇게 덜어서 써야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뽀송한 것도 좋지만 좀 매끈해 보이게 뽀송하게 하고 싶어서 베이스도 진짜 얇게 깔았고 이 위에 파우더만 잘 얹으면 진짜 매끈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퍼프가 조금 더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두툼하고요. 더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이걸로 발라도 되지만 이거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더 표현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에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나 어떤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쿡쿡 누르면 이렇게 가루가 묻어 나오는 타입이에요. 요거 브러쉬도 이니스프리 브러쉬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메쉬망을 꽁꽁 눌러서 돌려가면서 다 묻혀줍니다. 그럼 요렇게 색깔이 변하죠. 그 요거를 얼굴 외곽부터 해서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당하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에 파우더가 확 얹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막 쏟아서 쓸 필요도 없고 저는 덜어서 쓸 때 항상 많이씩 덜어가지고 항상 남았거든요? 그럼 또 아깝더라고요.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찍은 만큼만 묻어나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노세범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진짜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된다라는 말이 좀 잘 맞더라고요. 짠! 이렇게 완전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이게 됐어요. 이게 앞에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광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매끈하고 완전 뽀송하게 됐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진짜 얇게 깔고 이 파우더를 이렇게 딱 두드려주면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땀이 나도 잘 뭉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가방 안에는 이 친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제가 원래 아몬드 브라운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살짝 붉은기가 있어요. 요거는 필리밀리 브러쉬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획기 도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줬어요. 친구가 이게 생겼다고 줘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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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거 썼어요. 삐아 피넛블로썸 맨날 썼었는데 이거 잉크브이 쉐딩 나오고 나서부터는 얘만 쓰는 거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아까는 분명 추워서 제가 옷을 이걸 꺼내 입은 거였는데 또 막상 촬영하려고 이렇게 딱 하니까 또 덥네요. 이렇게 쉐이딩을 슝슝. 이 브러쉬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넓게 이렇게 슝 하고 여기도 이렇게 다음에 노즈 쉐이딩을 해줄게요. 1번, 2번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거는 쿠모 브러쉬예요. 제가 가장 맨날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부터 연결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원래 코에 하이라이터 넣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매트 뽀송이니까 안 하려고요. 윤곽은 쉐딩으로만 딱 잡으려고. 근데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완전 얇실하고 그리고 진짜 매끈하게 됐어. 그 마스크 쓰면은 안에 막 뭐라 해야 되지? 김차잖아요. 그때마다 저거 파우더로 한 번씩 눌러주면 또 깔끔해져요. 콧대가 좀 뚱뚱한 타입이어서 이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고 눈두덩이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이 브러쉬도 제가 전에 사용하던 건 좀 더 사이즈가 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급할 때는 저 그냥 큰 브러쉬로 대충 슥슥슥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교하게 하고 싶을 때는 작은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스킨푸드 아이브로우 케이크예요. 이 브러쉬도 스킨푸드입니다. 연한 컬러를 묻혀서 그려볼게요. 저는 역시 좀 파우더 제형으로 그려야 눈썹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형태만 살짝 잡아주고 디테일한 거는 아이 메이크업 하고 건드릴게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와 브러쉬로 연한 컬러를 엄청 약하게 묻힌 다음에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가운데를 콕 찍고 양옆으로 퍼뜨려주고요. 여기가 너무 아래로 살짝 번진 느낌이긴 한데 미샤 모던 섀도우 로지 라떼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쌍꺼풀 라인 쪽이랑 음영을 줄게요. 언더 뒤쪽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미샤의 피치 스무디 컬러 요 컬러를 발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다음은 여기에 있는 요 맨 아래에 있는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좀 더 이렇게 조만한 브러쉬로 양 조절을 좀 하고 이렇게 삼각존까지 채워줬어요. 눈 앞머리는 엄청 살짝만 해줄게요. 섀도우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실은 매트 보송이라서 펄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눈에 띄네요. 이니스프리의 햇살 콕 선스톤 요런 컬러예요. 컬러 이쁘죠? 얘를 눈두덩이에 발라볼까봐요. 아 나 진짜 오늘 펄 안 쓰려고 했는데 어머. 아, 근데 이 바탕 베이스 컬러는 잘 안 나오네요. 이 컬러도 나오면 좋은데 어머어머 이쁘다 이쁘다. 그래 또 펄이 빠지면 아쉬우니까 요 정도는 해줄게요. 이거 이쁘다. 애교살 중간에 가운데에도 살짝 얹어줄게요. 나 오늘 펄 안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뿅. 뷰러를 해줄게요. 요거는 피카소 뷰러입니다. 저는 완전 바짝 올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대충 올려주고 클리어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무리 맨날 그려도 눈이 짝눈이니까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뷰러를 한 번 더 뿌리 쪽을 찝어줄게요. 근데 이거 섀도우 너무 예쁘다. 그 베이스 컬러가 같이 나오면 더 예뻤겠지만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저는 요즘 이쪽에 마스카라 잘 안 하고 좀 여기 뒤쪽을 마스카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좀 뒤쪽이 더 트여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위에도 뒤쪽만 좀 더 강조해서 한 번씩 더 발라줘요. 짠! 요런 아이 메이크업이 됩니다. 섀도우 예쁘죠? 아이브로우를 조금 더 만져볼게요. 아페릴의 슬림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얘로 조금 더 빈 곳이랑 테이프를 좀 더 잡아볼게요. 여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쉐입을 잡아봤어요. 눈썹 앞머리를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립을 먼저 바를까봐요. 립은 요즘에 제가 완전 빠져있는 삐아 블러 틴트 서정시랑 현대시입니다. 요게 조합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팁이 깔끔하게 바르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서정시를 바르면 아 얘가 현대시다. 현대시를 바르면 진짜 여러분 작살나요. 제가 발라볼게요. 짠! 끝장났죠? 진짜 이게 립 컬러가 진짜 엄청 예쁘다니까요. 이거는 매트 립이긴 하지만 좀 잘 묻어나오기는 해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정도? 근데 저는 컬러만 어느 정도 예쁘면 조금 묻어나는 거야. 뭐 제가 이해를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컬러가 너무 예쁜데? 이제 블러셔를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나스의 섹스어필이라는 블러셔예요. 요런 컬러예요, 요런 컬러. 저는 좀 이렇게 조만한 브러쉬로 바를게요. 컬러감이 엄청 있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어때요? 여기 살짝 컬러가 살짝 들어왔죠, 여기 부분에, 요 부분. 이 블러셔가 좀 피부가 얘도 매끈매끈하게 좀 표현이 되는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얘를 들고 왔어요. 짠! 오! 이게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손에 좀 묻혀서 눈 앞머리 쪽에 살짝만 컬러감 줄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피부 표현 진짜 완전 매끈하고 뽀송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에 맞춰서 립도 오늘 진짜 매끈하고 뽀송한 메이크업을 했고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